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여기는 공주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어제 유퀴즈 온더블럭 보다가 미라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미라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미라 보러 온 게 사실은 목적이라 두 시간을 달려서 왔습니다. 근데 또 볼 게 많대요, 생각보다 이것저것. 중요한 건 미라를 볼 수 있는 게 3층인데 3층은 촬영이 금지래요. 그래서 미라를 촬영은 못하겠지만 두 눈으로 잘 보고 오겠습니다. 궁금하면 와서 보세요. 아주 힘들 거예요. 와, 멋있다. 브라키오사우루스. 저 저렇게 된 게 어느 곳에 색이 있는데 다른데 네. 그쪽 한 개가 우리나라래요. 아, 그 중에 한 개가 이거예요? 지금 이 브라키오사우루스예요? 허벅다리 뼈. 대퇴골 155cm. 윗팔뼈 153cm. 진짜 크지? 뼈 하나가 너희보다 커. 당연하겠죠. 질수는 있겠지. 이거 뭐야? 많이 안 크다. 근데 물에서 실제로 이만한 거 만나면 식겁하겠다. 물속 수장룡들. 진짜 수장룡 맞지? 네. 얘네 이름. 종류가 수장룡. 종류가 수장룡. 여기는 화석 기증 전시관. 화석을 기증해줬어, 이렇게. 갖고 있다가. 난 기증 못. 아빠도 기증 못할 텐데. 와, 이거. 오, 여기 나뭇잎 딱 있다. 나뭇잎. 여기는 나뭇잎. 이거는 뭘까? 그거 발자국 아니에요? 발자국일까? 근데 화석에 대한 좀 설명이 써있으면 좋겠다. 이건 조개다, 조개. 그치? 여기는 설명 써있다, 이제. 그래, 이렇게 설명이 써있으면 좋겠다. 어, 여기다. 어. 여기 꽃게. 어, 그렇네. 꽃게, 꽃게. 이것도 꽃게네. 꽃게, 꽃게. 바닥까지. 어, 요거. 어, 그거 진짜 애벌레 같지. 그, 이렇게 그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미련처럼, 그치?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보세요. 이거 잘 보여. 이 동그라미 쳐 있는 곳, 동그라미 쳐 있는 곳. 동그라미 쳐 있는 곳 안쪽에 보시면. 미러미네, 우리 개미들이 좋아하겠다. 이거는 같지. 위에도 엄청 조그만 것들인가 보다. 어, 일로 와봐요. 어. 이거 다 뗀 거 아니에요? 저기? 어, 그럼, 그럴 수 있겠다. 하나하나 뗀 거 같다. 그래서 저기에서. 구멍 뚫려 있어? 엄청 많다. 요거를 뗀 거 같다. 엄청 많다. 아니요, 여기 다. 어, 여기 뭐야? 엄청 작아. 엄청 작은 거야? 이제 미라를 보러 가는데, 여긴 촬영을 못 해요. 물어보니까. 이제 후손들이 이제 미라를 기증한 건데 후손들이 자꾸 본인 조상이 이렇게 사진 찍혀가지고 인터넷 여기저기 올라오니까 안 된다고 이제 더 이상 촬영 못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민간인이 일반인이 볼 수 있는 미라를 보고 오겠습니다. 사진 촬영 금지.